오늘은 올영 세일을 맞이해서 올리브영 추천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전에도 올리브영 추천템 영상을 한번 찍었었는데 그때는 숨어있는 꿀템들 위주로 보여드렸다면 오늘은 제가 맨날 사용하는 저의 데일리템들, 이제 저에게 없어서 안 될 템들만 모아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바로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로 패드 제품들을 몇 가지 보여드릴 건데 그 중에 첫 번째 제품은 짠! 스킨푸드 캐로카로틴 카밍 워터 패드입니다. 요거는 제가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었는데 당근씨 오일에서 얻은 베타카로틴 성분이 들어있는 스킨푸드의 비건 패드예요. 일단 요 제품은 비건 제품이어가지고 첫인상부터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 패드가 진짜 두꺼워요. 두께감이 보이시나요? 크기도 여기 볼 전체가 다 가려질 정도로 커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패드를 이렇게 두 장으로 나눠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패드가 진짜 안 말라요. 그래서 머리 말릴 때 붙여줘도 굉장히 좋고 저는 이 제품을 닦아 쓰는 패드로 쓰기보다는 저녁에 패드팩용으로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마에 좁쌀이 났었는데 이 패드팩 해주니까 금방 가라앉더라고요. 진정 효과도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요거는 민감성 테스트도 완료한 제품이라서 저와 같은 민감성이신 분들이 순하게 쓸 수 있는 패드인 것 같아가지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요것도 이제 거의 다 써가지고 하나 더 사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패드 제품은 짠! 슈레피 겔리프 트윈 패드팩입니다. 요거는 레오제이님이 만드신 패드팩인데 여기 그려져 있는 것과 같이 깻잎 성분이 들어있는 패드팩이에요. 요거는 이렇게 낱개 포장이 되어 있고 요 안에는 두 개의 패드가 들어있어요. 요 패드의 좋은 점은 쭉쭉 늘리는 대로 늘어나요. 그래서 본인의 얼굴 사이즈에 맞게 패드팩을 해줄 수 있고 한 5분 정도만 붙여줘도 피부 온도를 굉장히 빠르게 내려주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 제품을 중요한 날이나 뭔가 피부 컨디션이 안 좋은 날 있죠? 화장 안 먹을 것 같은 날. 딱 그럴 때 화장하기 5분 전에 무조건 붙여주는 제품이에요. 딱 5분만 요걸 해줘도 되게 화장이 잘 먹어요. 그래서 진짜 완전 추천드리는 아이템입니다. 요 겔리프 트윈 패드팩은 아침용, 그리고 요 스킨푸드 캐로카르틴 카밍 워터 패드는 저녁용 요렇게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패드 제품은 해설인 선셋 원킬 리무버 패드. 요거는 제 스킨케어 영상에서도 나왔던 제품인데 아직까지도 사용을 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요거는 제가 한 20통은 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요 제품은 패드 한 장으로 모든 메이크업을 지울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 정말 저와 같은 귀차니즘 러들을 위한 제품이에요. 여기 안에 이렇게 집게도 들어있는데 보시면 이쪽 면은 엠보싱이 있고 이쪽 면은 엠보싱이 없어요. 이 엠보싱이 있는 면으로 아이 메이크업이랑 립 메이크업을 지워주고 이 엠보싱이 없는 면으로 피부 메이크업을 지워주고 있어요. 제가 이 제품을 사랑하는 이유는 패드 한 장으로 메이크업을 다 지워준다는 점도 있지만 이 패드로 클렌징을 하고 한 번도 얼굴이 건조한 적이 없었어요. 저는 심각한 건성이라서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 뒤에는 이 제품 사용하고 물 세안만 해도 된다고 적혀져 있는데 저는 뭔가 이걸로만 클렌징을 끝내기에는 찝찝해서 1차 세안용으로 사용을 해주고 있는 제품이에요. 뭐 에뛰드 마스카라, 클리오 마스카라, 에스쁘아 마스카라, 좀 고정력이 좋은 마스카라들도 이거 패드 한 장으로 다 지워져요. 이거는 진짜 최고의 클렌징 패드. 죽을 때까지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제품은 코스놀이 롱 액티브 아이래쉬 세럼 속눈썹 영양제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겟레디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효과를 정말 많이 본 제품이라서 가지고 왔어요. 제가 쌍수를 하고 나서 이게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속눈썹이 자꾸 빠지더라고요. 뷰러할 때도 빠지고 세안할 때도 빠지고 숱이 막 듬성듬성 나 있어서 마스카라를 해도 한 것 같지도 않을 정도로 많이 빠졌었는데 딱 마침 이 제품 테스트 제한이 와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아침 저녁으로 매일 발라줬었거든요. 근데 진짜 속눈썹 빠짐 현상이 아예 없어졌었어요. 저도 진짜 너무 신기했는데 그래서 바로 광고 진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제품이에요. 그 이후로도 한 달 넘게 지금까지 매일매일 발라주고 있어요. 저는 제 머리카락과 다르게 속눈썹이 짧고 힘도 없고 숱도 없는 스타일이라서 이전에도 타사 속눈썹 영양제를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바르면 눈시림이 너무 심해서 핸드폰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쓰고 처박템이 되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 코스놀이 제품은 일단 발랐을 때 눈시림이 전혀 없었고 이물질 자극이 전혀 안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꾸준히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품은 C컬형 브러쉬와 동그란 볼팁으로 구성된 듀얼 브러쉬인데 저는 이 동그란 볼팁으로 속눈썹 뿌리 위주로 도포해주고 브러쉬로 속눈썹을 쓸어서 사용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꾸준히 발라주니까 막 드라마틱하게 길어졌다기보다는 속눈썹 빠짐 현상도 없어지고 확실히 속눈썹이 건강해진 게 느껴져요. 뷰러할 때 짚이는 느낌이 다릅니다. 이 제품에 펩타이드 성분이 들어있어서 제가 효과를 본 것 같고 찾아보니까 1위도 여러 번 하고 효과가 좋다는 후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속눈썹 빠지는 게 고민이신 분들이나 속눈썹 펌, 연장을 하신 분들 그리고 짧고 힘없는 속눈썹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 너무너무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또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짠! 뷰러입니다. 이거는 디어달리아 뷰러예요. 이 제품은 제가 비건 메이크업 했을 때 처음으로 알게 된 제품인데 지금까지 내가 썼던 건 뷰러가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해준 제품이에요. 이게 나만 좋은가 싶어가지고 후기들을 많이 찾아봤는데 이 제품이 인생템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속눈썹이 굉장히 짧고 거기다가 직모예요. 아니 머리카락은 곱슬인데 속눈썹은 왜 직모일까요? 여튼 요거 사용하기 전에는 뷰러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찝어줬었는데 요 뷰러는 한 두세 번만 이렇게 찝어줘도 속눈썹이 바짝 올라가요. 컬러도 너무 예쁜 것 같지 않나요? 로즈 골드 컬러입니다. 성능도 좋은데 예쁘기까지 한 그런 뷰러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롯데월드를 갔다 왔었는데 그날에 이걸로 이렇게 속눈썹을 집어주고 마스카라 해주고 마지막으로 이 제품을 드라이기로 좀 달궈준 다음에 이렇게 몇 번 집어주고 나갔었는데 하루 왼종일 속눈썹이 이렇게 바짝 서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은 뷰러 정착 못하신 분들에게 완전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최고! 다음 제품은 달바 워터풀 에센스 선크림입니다. 요거는 제가 영상에서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려가지고 짧게 소개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거는 완전 수분크림 같은 워터리한 선크림이에요. 선크림 바르고 화장이 밀리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요 제품은 오히려 화장이 더 잘 먹습니다. 저는 약간 메이크업 부스터 같은 느낌으로도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눈 시림도 전혀 없었어요. 저는 지금 얘를 한 세 통째 정도 쓰고 있는데 완전 순하고 촉촉한 선크림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다음 제품은 에스쁘아 워터 스플래시 톤업 쿠션입니다. 이 제품은 톤업 쿠션, 선쿠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긴 제품이에요. 퍼퍼에 찍으면 이렇게 묻어나요. 이건 제가 사용한 지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오늘도 이걸로 베이스를 발라줬는데 뭔가 인위적인 느낌이 전혀 안 들지 않나요? 제 피부에서는 되게 자연스럽게 톤업을 시켜주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제품을 왜 구매하게 됐냐면 이제 여름이잖아요. 근데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마스크를 쓰고 땀을 흘리면 어쩔 수 없이 피부 화장이 뜰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커버력을 포기하고 톤업 쿠션을 사볼까 해서 구매를 했는데 커버력이 조금 있어요. 이거 커버력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애매한 그런 커버력이지만 약간의 붉은기나 잡티들은 잘 가려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너무 촉촉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나 화장 들뜨는 거 너무 싫다, 차라리 커버력을 포기하고 화장이 안 뜨는 걸 선택하겠다 하시는 분들께 너무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저는 진짜 대만족인 쿠션이에요. 추천! 다음 제품은 아비브 약산성 pH 시트 마스크 어성초핏입니다. 요것도 제 영상에서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빠르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요 제품은 어성초 추출물이 들어가 있는 마스크팩인데 제가 사용해봤던 마스크팩 중에 가장 진정 효과가 좋은 제품이에요. 저는 이게 떨어지면 약간 불안해서 이렇게 쟁여놓는 스타일이에요. 요거는 이번에 올영 세일할 때 구매한 제품. 요거 두 장밖에 안 남아서 사왔어요. 뭐 여튼 이거는 제 인생 팩이고요. 진정 팩 찾고 계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한번 써보세요. 다음 제품은 힐링버드 울트라 프로틴 노워시 앰플 트리트먼트입니다. 이것도 제가 사용한 지 얼마 안 되긴 했는데 진짜 깜짝 놀라서 가지고 왔어요. 이건 이렇게 머리에 뿌리는 트리트먼트 제품인데 이걸 왜 지금 알았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좋은 제품이에요. 제가 완전 개털에 바야바 머리인데 이걸 뿌려주면 진짜 착 하고 가라앉아요. 제가 얘 없었을 때는 1시간 정도 머리를 폈는데 얘 쓰니까 한 20분 정도로 단축이 된 것 같아요. 진짜로. 근데 약간 조심해야 될 게 제가 멋모르고 멀리서 막 뿌렸는데 방바닥이 미끌거려가지고 머리통이 깨질 뻔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 사용하실 때 가까이서 이렇게 뿌려주세요. 이거는 쓴 지 얼마 안 됐지만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완전 추천드려요.
세일할 때 구매하세요. 다음 제품은 언파 차차 치약입니다. 이 제품은 숯성분으로 만든 블랙 치약으로 유명한 제품인데 진짜 진짜 상쾌한 치약이라서 가지고 왔어요. 뭔가 막 혀가 아플 정도로 매운 느낌은 아닌데 이 치약만의 상큼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할 때 이 제품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걸로 양치를 하면 아무것도 먹기 싫어져요. 상쾌하고 너무 좋은 치약인데 저의 식욕 억제제 같은 존재이기도 해요. 검정색 치약이라서 약간 재밌기도 하고 완전 상쾌한 그런 치약이라서 추천드리는 치약입니다. 그리고 다음 제품은 짠! 닥터 텅스의 혀 클리너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친구한테 추천을 받아서 사용을 하게 됐는데 얘 진짜 너무 좋아요. 일단 혀 클리너 잘못하면 막 구역질 나는 거 아시죠? 근데 이거는 그런 거 없이 뭔가 깔끔하게 관리를 할 수 있고 여기 이 부분이 스테인레스라서 소독도 가능하다고 해요. 혹시나 혀 클리너 사용 안 해보신 분들은 이걸로 입문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추천! 다음 제품은 꼼부차입니다. 이거는 제가 다이어트 하면서 알게 된 제품인데 제가 레모네이드를 정말 사랑해요. 근데 다이어트 할 때는 에이드를 맘대로 못 먹으니까 요거 한번 먹어볼까 해서 사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커피 대신 음료수 대신 마셔주고 있는 제품이에요. 여기에 프리바이오틱스도 들어있어서 변비도 좋습니다. 그리고 한 잔에 15칼로리예요. 그래서 칼로리 걱정 없이 밤에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제품. 요거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께 너무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변비 있으신 분들 추천드려요. 자, 이렇게 올리브영 세일을 맞이해서 저의 찐찐 데일리템들만 모아가지고 추천을 해드렸는데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소비에 도움이 되었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